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지노에서 오승훈 역할을 맡은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찰이고요. 네. 오승훈이라는 친구는 이제 경찰인데 한국에서 이제 본청 외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데스크 잡을 하다가 네.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범죄율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 필리핀에 이제 일대 코리안 데스크로 파견을 간 경찰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멋들어진 그리고 액션도 잘하고 어떤 수사 능력이 특출난 그런 형사가 아닌 그냥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냥 그 매일의 직장,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같은 마인드로 경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네. 이제 그 필리핀을 와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나를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녹록치 않은 곳이라는 거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좀 성장을 하는 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석구 씨랑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끈질기게 대립각을 갖게 되는 인물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처음 같지 않은 그런 익숙함과 어떤 캐릭터 분석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손석구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홍기준 씨, 김홍파 씨, 그리고 또 배진아 씨, 또 김민 씨라고 예. 그런 배우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그분들의 연기를 보는 어떤 맛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저는 선배님하고 처음 첫 신 찍던 날 기억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너무 리얼해서 제가 사실 그 연기하시는지도 몰랐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뭐 리액션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 뭐 선배님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은 없었지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 그게 네네. 그 연기처럼 안 보이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리얼해서 네네. 그 제가 그냥 뭐 흔한 표현이지만 좀 넋을 놓고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배우로서 봤는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기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네.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긴장 아닌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선배님이 이렇게 진짜처럼 하시는데 제가 가짜같이 해서 씬이 망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 OTT에서 나왔던 많은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드라마들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던 OTT 드라마들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은 평을 받았던 드라마는 하나같이 한국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드라마도 이제 뭐 외국 배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좀 국제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가장 한국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관객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국적으로 다가오고 독특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지 않을까, 해외 분들이 보셨을 때 그럴 것 같은데요.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돌이켜 보면 저희는 대본에 있는 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짜 실제처럼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치열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촬영 과정이. 그리고 지금 질문을 받았을 때 문득 기억나는 거는, 동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다 같이 호텔에서 숙소에서 있으면서 같이 처음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만나서 막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제 근데 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처음 가서 막 난감한 부분도 있었어요. 선배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단순히 그냥 대사를 읊는 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이제 본인의 그런 각오 이런 거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난 이 정도까지 여기에 헌신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저도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작품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선배님들과 정말 친구처럼 재밌게 지냈고. 네. 캐릭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뭐 그런 질문이셨었죠. 예. 네, 올해 했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예, 이 캐릭터 아까 질문 살짝 주셨었는데 예, 네. 전번기에 또 화제가 됐었던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다른 면에서는 우승훈 연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냥 저를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우승훈 이름만 우승훈이다 뿐이지 저랑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경찰이 아니었었다 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을 좀 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연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전작 들과 많이 차별화가 되면서 재밌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을 더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